왼쪽으로 구상범에게 연결했습니다. 우중간 쪽 아랍에미리트정 우중간에서 네. 타치할 쪽으로 들어갑니다. 정의원 치고 들어갑니다. 그대로 깊숙이 치고 들어가면서 딱 넘어졌는데요. 페널티킥 아 지금 네. 완전히 완전히 지금 그 수비를 따돌리고 말이에요. 골라인 깊숙이 그리고 골대 있는 데까지 치고 들어가니까 네. 다급하니까 그대로 다리를 걸었습니다. 17분경이에요. 네, 그 영국의 심판이 정확하게 봤습니다. 그렇죠. 네. 조지 컨트라는 그 심판인데요. 네. 월드컵에도 나갔었고 네. 84년 그 싱가포르 에이시안 게임에도 초청해서 왔습니다. 네. 아주 그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심판이 전부 네. 초청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나 지금 정용원 선수의 과감한 데이터 아주 좋았던 거예요. 자, 이태호 선수가 차겠죠. 이태호 오른발로 슛 골인 골은 네, 전반 17분경이네. 27분 40초 남겨놨으니까요. 전반 17분 20초 만에 한 골을 먼저 얻어내는 우리나라입니다. 한국 1대 0 앞서기 시작합니다. 아, 이거 이제 어시스트는 정영원 선수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. 정영원 네. 선수가 참 기가 막히게 골을 빨았어요. 네, 그렇죠. 네. 그 전에 또 그 연결되는 상태도 상당히 좋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자, 다시 한번 보시죠. 이건 뭐 지금, 네, 페널티킥 하는 장면. 골키퍼가 완전히 속았습니다. 네. 네. 아,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, 네. 아, 일단 이제 게임은 잘 풀린 걸로 생각을 하고 말아요. 네.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. 네. 아,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것이 그 종합선수권대회가 끝나고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운영이 진행